진짜 뭐부터 해야 될지. 아니 쌤이 계획 쓰면 된다 했잖아. 계획 어떻게 세는 건데? 나도 몰라. 선생님이 뭐 어떻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? 느려도 충분해. 실패해도 괜찮아. 조급해하지 마. 어려우면 어때? 너 자신을 믿어.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양을 세워갖고 그 양만큼 적당히 하는 것을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. 공부를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학습이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.